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영양소화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것은 소화를 잘 시키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큰 아이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르침을 통하여 훌륭한 사람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왕대가 된 예수처럼 복을 베풀고 전부 어머니, 아브라함처럼 Thank you.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족 입장식을 한번 할 건데요. 아까 나왔던 박수보다는 조금만 더 큰 박수로 오늘의 가족 맞이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인공 가족 입장합니다. 안아주세요. 속에 오늘의 가족의 입장을 마쳤습니다. 시아가 오늘 사실 이 환경이 많이 낯설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울지 않고 아빠의 열정을 담아 입장을 잘했습니다. 네, 아빠가 우리 시아를 번쩍번쩍 들면서 네, 이렇게 잘 키웠습니다. 건강하게 키웠습니다. 앞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짐에 네, 힘을 쏟고 계신데요. 네, 이제는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배꼽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주인공 가족 예쁘게 차렷 한번 할게요. 자, 가족 차렷합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한 우리 두 아빠 엄마께 보냅니다. 우리 시아를 위한 생일 축하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네. 계속해서 축하를 할 건데요. 엄마, 아빠도요. 앞쪽에 케이크 놓여져 있습니다. 네. 엄마, 아빠 저만 하니 더 드시고, 함께 부를. 근데요! 오늘 세상에! 케이크요! 여기 뒤쪽에 저희 파티원 케이크 있거든요. 네. 요거. 네, 케이크예요. 네. 모형인데, 오늘 세상 특별하게도, 네, 오늘 교회에서 네, 장로님과 또 우리 정민 사모님, 네, 집사님께서 함께 이렇게 3단 케이크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거 들어서 여기다 올리고 싶은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여기 아래에 예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사실 막 갑자기 막 소나기도 내리고요. 날씨가 너무 쨍하고 너무 뜨거웠습니다. 아, 이거 케이크 준비하는 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3단으로 예쁘게 준비하신 거 감사드리면서 오늘 좀 더 특별하게 이쪽에다가 촛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 엄마도 함께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맞습니다. 준비한 초가 따로 있죠? 네, 촛불까지 함께 준비해주셨어요. 네, 아빠가 예쁘게 네, 케이크의 초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네, 생크림도 그래도 잘 버티고 오늘 이렇게 행사까지 있는데요. 이제는 불을 밝힐 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빠 예쁘게 한번 자리해볼게요. 오늘 또 예쁘게 사진도 남겨주시고 하시는데 이건 좀 남으면 너무 큰 기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요즘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그게 더 이쁠까요? 좋아요. 저만 라이터를 할게요. 네, 엄마 아빠 함께 저만 라이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엄마도 손 살짝만 뻗어서. 자, 가족 준비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가족 준비. 하나 둘 셋.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생일 축하 노래도 함께 할 건데요. 우리 반주가 나오는데 사실 이 음악보다는 오늘 정말 장례 자리가 모두 만석입니다. 그래서 음악 끄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대신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준비, 시작! 엄마, 아빠도 그리고 우리 시아도 천국의 초에 네, 불을 끄는 시간이에요. 네, 그냥 끄지 마시고요. 정말
잘 키우겠습니다. 네, 약속에 다짐하면서 네, 키워 볼동하겠습니다. 자, 가족 준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엄마만 잠깐만 무대에 가지 마시고 여기 계셔보세요. 자, 오늘 준비한 이벤트 선물 잠깐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돌잔치 날인데요. 근데 태어났던 날은 따로 있을 것 같아서 엄마 아빠한테 여쭐게요. 맞아요? 있어요? 어, 있습니다. 자, 진짜 생일은 따로 있어요. 자, 진짜 생일 아시는 분께 네, 어디요? 어, 앞쪽에서 네, 여성분께서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서 네, 언제 태어났는지 한번 7월 25일 오,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건지 그래도 한 번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엄마 아빠 7월 25일 맞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야, 박수도 안 나오고 먹고 맞아요. 괜찮아요. 연습 문제니까요. 네. 그냥 한번 여쭤만 본 거예요. 그래도 생일 초에 불까지 껐는데 우리 시아의 생일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한마음이 제 스스로. 자, 우리 시아 생일 언제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네,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너무 무한하게 하진 않아요. 네, 정답을 그래도 빠르게 또 생일 기억하셨기 때문에 자, 문제 다음 문제 드려서 맞추면 이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쉬워요. 네, 편안하게 생각하셔서 정답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아, 우리 엄마 뱃속으로 갈게요. 네, 태어나기 전으로 갑니다. 자, 그때 태명이 있었겠죠? 자, 태명 맞추면 드립니다. 3초. 3, 2, 1, 탈락입니다. 네, 태명은 몰랐네요. 아, 뒤쪽에 계신 우리 어떻게 정답을 아신 분이 편안하게 다 외치세요? 하루 맞아요, 엄마 아빠? 이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와, 고맙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한 번 내 문제는 그냥 넘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물은 없어요. 네, 정답은 하루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 하루를 맞춘 우리 뒤쪽에 계신 우리 누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네, 엄마예요? 아이 엄마? 네, 애기 엄마네. 자, 그렇다면 엄마한테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시아가 입에서 치아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이제 몇 개쯤 났을지 정확하게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문제가 너무 뻔해서 바꾼 거거든요. 자, 치아 개수 말고요. 자, 우리 시아의 첫 번째 이빨은요, 몇 개월 때에 났을까요?로 들여서 맞추면 드립니다. 3초 드립니다. 3, 2, 1, 탈락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분께 기회 드립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지 마요. 그냥 정답 말씀하세요. 너무 식상하잖아요, 손 들고. 7개월. 자, 얘기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7개월 맞나요? 7개월 맞는 것 같다. 정확하게 엄마, 아빠가 당황하고 있었구나. 아,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괜찮아요. 시아는 혼자 그냥 잘 큰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치아 개수는 알고 있죠? 네, 그래요. 아이고, 그렇습니다. 7개월 정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립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제야 빈공 찾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 기념 촬영하려고요. 이쪽 가운데 한번 선생님 이쪽 보세요. 오늘 예쁘게 또 카메라와 네, DSLR 갖고 오셨거든요. 가운데 쓰셔가지고요. 네. 갑자기 찍으면 이게 왜 찍었는지 몰라. 선물 들고 찍어요. 네, 이거 받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념 남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진수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엄마, 아빠께 여쭙니다. 어떻게 되세요, 관계가? 우리 시아의 큰엄마입니다. 큰엄마. 아이고. 생일 축하한다고 함께 나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가족은 이제 뒤쪽으로 모실게요. 네, 잠깐 우리 가족과요. 자, 이어서 오늘 돌잡이 행운권 응모 다들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행운권 추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죠. 자,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다 응모를 잘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자가 직접 한번 보고 판단을 하는 아니, 많이들 응모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과연 우리 티아는 무엇을 잡을지 자, 볼 건데요. 엄마, 아빠가 저기 돌잡이 할 때 여러분들께 절대 부담은 드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여기에 사실 복돈 일부러 빼놓거든요. 네, 복돈은 빼놔요. 근데 손님분들한테 이렇게 복돈은 안 받고 그냥 저희가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올리고 하겠습니다 해서 직접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시다 체하거나 그러지 마요. 네,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일부러 막 제가 가서 돈 받고 그러는 거 안 할 거니까요. 네,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복돈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꽤 나오거든요.
네, 또 오늘 또 교회에서 네, 많이들 오셨고 또 가족 친지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마음을 다 잡고 자 이제는 돌잡이 들어가겠습니다. 아빠 엄마 여기랑 같이 두고 있어요. 네, 의미는 생각하지 일단 마시고요. 자 보이는 데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판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시아가 힘차게 그냥 네, 돌잡이 그냥 이 쟁반을 딱 들어서 그냥 훌러가자고 나 이런 경우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보통 대답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진짜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데 아빠는 그만큼 우리 시아를 정말 잘 키우시겠지만 원하는 거 뭐든 되라 괜찮다 그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물어볼 거예요. 자 엄마 생각이요. 엄마는 뭐 잡았을지 궁금합니다. 엄마는 편안하게 그냥 오셨을 때 의미는 다 보면 아실 것 같아요. 네. 돈이요. 돈 알겠어요. 자 돈에서 눈을 자꾸 못 떼는 것 같긴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네 손님분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돈만 보더라고요. 자 목돈입니다. 네, 문자 만소리예요. 네, 농담이고요. 자, 아빠는 뭐든 잡아도 좋습니다. 다 잡으면 더 좋아. 자, 근데 엄마는 복돈이기 때문에 복돈 살짝만 루시아 가운데에 놓고요. 자, 돌잡이 진행하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돌쟁반 들어주시고요. 자, 만져보시고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시아야 잡아라!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 준비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시아 선택합니다. 오, 시아가 들어가요. 다 듣습니다. 네, 못 좀 잡아보겠다는데 박수가 안 나오니까 좀 눈치 보잖아요. 박수 보내주세요. 네. 아, 좋아요. 네. 아. 네, 우리 시아에게 가장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시아는 아빠의 바람대로 돌쟁반을 다 들을지 아니면 엄마가 시아의 손을 잡고 인형뽑기 할 건지 그러지 마요. 네, 인형뽑기 그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삼촌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너무 당황하지 마요. 자, 잠깐 여기다 내려놓고요. 시아가 관심이 갈 수 있게끔 잘 한번 재밌게 갖고 놀아주세요. 자 잠깐 또 시간 이용해가지고 저는 이벤트 선물 엄마 아빠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맨 뒤에 계신 아이 엄마 네 제가 네 너무 정답을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네 짓궂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제를 드려서 맞추면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께 기회 드립니다.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 시아가 생일이 언제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말고요. 정답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자, 7월 25일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작년 7월 25일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예, 네, 맞춰주면 드립니다. 자, 3초 드립니다. 3, 2, 언제요? 수요일. 자, 엄마, 아빠, 혹시 우리 그때 정말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태어났던 그날, 수요일이 맞나요? 썬데이입니다, 썬데이. 자, 아빠는 도대체 내가 문제를 얼만큼 내라고 나 이제 문제 고갈된단 말이에요. 더 낼 문제도 없는데 얼마나 더 내야 될지.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문제 드립니다. 자, 우리 시안의 가족 이렇게 세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 잘 들어요. 내가 한 번만 더 기회 줄게요. 왜냐면 드리고 아니면 여러분들께 기회 드립니다. 자, 시안의 가족의 나이의 합은 몇일까요? 네, 문제 드립니다. 자, 3초 드립니다. 3, 2, 1, 탈락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기회 드립니다. 자. 62, 누가, 저기서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62, 엄마, 아빠, 62가 맞나요? 아닙니다. 자, 62 탈락이에요. 자, 시아의 나이를 두 살로 계산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네, 연습입니다. 63 나왔습니다. 63. 앞쪽에서. 아, 뒤에 손은 빨랐지만. 아, 막 손 들고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식상하잖아요. 뻔하고. 그냥 답을 말하세요. 63. 네, 63, 엄마, 아빠, 63 맞나요? 정답! 정답입니다. 네. 아까 선물 받을 뻔했는데 못 받아가지고 사실 제일 먼저 그냥 생일도 잘 맞췄는데 이제야 네 나타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돌잡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엄마 아빠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과연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시아를 부르니까 많이 당황합니다.
네, 시야 그럴 수 있어. 어, 송진기를 잡으라고 막 얘기가 나오네. 어, 송진기? 어, 아빠가 막 지워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아유, 그 와중에 복돈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엄마 아빠가 이제 잡기금 유도하시는 것도, 네, 우리 시아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려놔. 자. 아유, 더 할 이벤트도 없네. 점점 고갈되고 있어요. 자, 다시 막간을 이용해서, 네, 오늘 여기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다 계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멀리서 오셨다고 했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장거리상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손들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어디서 왔어요? 얘기하시면 돼요. 다들 전주에 계신가 봐요? 엄마 아빠는 이것만 하고 있네. 돌잡이만. 네, 잘하고 있어요. 그거 하는 연습해요. 연습해요. 어? 진짜 다 전주에? 괜찮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덕진동에서 오신 분 받아갔습니다. 어디 어디 어디? 오, 광명에서, 경기도 광명에서 오셨습니다. 아, 귀여워. 네. 또 경기도 광명. 아, 야.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돌잡이를 해보겠다고. 네. 이야, 참았습니다! 아. 네. 잘했어요, 네.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네. 어차피 연습이잖아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외쳐야 하는 거지. 네. 국내가 너무 술렁여서, 네.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네, 반발이 심합니다. 네. 공식으로 해야죠. 네, 잘했어요, 엄마, 아빠. 자, 한 목소리로, 시아 잡아라! 자, 준비. 하나, 둘, 셋! 시아 잡아라! 과연, 이번에도 우리 시아는? 어, 아빠를 자꾸 찾아요. 네. 이번에 아빠 품에 안겨서 시아가 잡아보겠습니다. 시아야, 삼촌이도 할 게 없어. 이제 잡아야 돼, 이제. 성진이? 아, 좋습니다. 아빠 보여요? 반응이? 안 좋은데? 성진이. 자,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과연 우리 시아 여러분들 목소리로 시아 뭐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자,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내가 하면 돼. 하나, 둘, 셋!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판사봉 얘기 많이 나왔어요. 판사봉. 그 다음에 아빠는 청진기 하래요. 판사봉과 청진기! 축하드립니다. 거기서 뽑겠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장래가 또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다섯 개입니다. 네, 우리 네, 호명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돌잡이상의 주인공 누구예요? 누가 울어?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너 도... 아직 돌이 안 된 것 같아요. 돌잔치 안 했죠? 네, 200일. 200일 됐어요? 어, 나중에 꼭 삼촌을 만나요. 자, 축하드립니다. 16번 어디 계세요? 3, 2, 이야, 저 가운데서. 와, 오늘 가운데 선물 많이 받아가시네요. 네, 선물이 크기 때문에, 네,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시아랑 어떤 관계로 오셨어요? 아, 예은이 친구예요. 아, 엄마 친구께 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아, 전주에서. 전주에 계시고. 그럼 더 많이 여쭤본 거는 우리 시아를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날도 많을 것 같아. 좋습니다. 오늘 경험 감사드리면서 돌잡이상 이거 들고 찍어요. 네. 자, 아빠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쁘게 한번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지인이에요. 오늘 귀한 걸 맺으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돌잡이상 받아가십니다. 네. 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또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 시아가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야.
돌잔치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권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와서 거기 다 보이게. 네, 일로 가셔야죠. 네. 사진사가 일로 가시라고. 네. 사진기사 일로 가시고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해당하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찍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네, 다들 오셨으니까 여기 이렇게 저희가 안 찍읍시다. 과연 안 보이니까 저기 사진을 찍을까. 네, 돼요. 자,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자, 하나. 됐나요?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나.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추석 맞게 하세요. 네. 언제 시작한 거지? 지금 바로. 시아야. 생일 축하해. 아이, 감사합니다. 사랑해. 시아야, 너의 앞날을 응원하고 축복해. 시아야, 촛불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바랄게. 축하해. 우여곡절. 시아야.